두 번째 재료. 이게 뭐예요? 취나물 먹는 거예요? 초두의 향을 지니고 있는 취나물이 등장했습니다. 싱싱한 가리비 위를 취나물로 가득 덮어주는 다리. 이 두 재료가 과연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전에 없던 조합의 일이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의 재료가 더 있답니다. 바로 찬옥수수 끓인 물인데요. 무려 4시간 동안 끓여내야 가리비 취나물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육수를 내는 많은 방법을 봤지만 이런 비법은 또 처음이네요. 구수한 찰옥수수 물이 취나물을 거쳐 가리비로 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감칠맛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세 재료의 만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양념장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끓이는 게 아니라 이게 물려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텁텁하지 않고 진하고 맛있고 네, 이걸 이제 다시 물을 걸러내고 다시 끓이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넣고 그리고 다시 넣고 총 세 번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가리비 육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육수를 한번 물고 나서는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하면 끓인 육수에서는 뺄 수 없는 특별한 맛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이 같은 시간과 정성이 있었기에 최고의 양념장을 만들 수 있었던 거겠죠. 40년 요리 경력에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세 번 거치고 나면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육수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리비 육수를 완성하기 무섭게 바빠지는 가리비의 손 놀림. 무언가를 또 가져옵니다. 커다란 쟁반에 담겨 나온 재료의 정체는 바로 백김치.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백김치는 아닌 것 같죠.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필셰프의 말에 의미심장한 대답으로 호응하며 백김치를 걷어내는 다리, 그리고 그 속엔 예상치 못한 재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바로 바다에 보던 미더덕인데요. 소금에 들어있는 미더덕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갈았었는데 소금에 절여서 백김치 속에서 잠자고 있던 미더덕,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청일염과 참기름을 바닥에 깔고 백김치를 덮어 주던 치킨 미더덕, 바로 이 미더덕이 양념장의 시원함을 담당하는 존재랍니다. 숙성을 거치며 맛의 깊이가 생긴 미더덕은 이렇게 곱게 갈아준다는데요. 그 다음은 미리 만들어둔 가리비 육수가 가려갈 차례. 찬옥수수 끓인 물로 총 3번을 물인 가리비 육수는 표현할 수 없는 감칠맛을 뿜어냈죠. 여기에 사흘 간 끓인 사골수수를 넣고 소금에 절인 후 간안에 미더덕까지 넣어주면 해친 재료를 빨려. 이제 양념장 맛이 가장이 되는 기본 재료들을 더해주는데요. 10가지 이상의 마요 맛을 끓여오면서 풍부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동치미가 있습니다. 막국수 맛의 나머지 5화를 담당하고 있는 동치미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근데 이건 양념장 만들 때 미더덕을 절였던 쟁반이네요. 생각지 못했던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필셰프.
힘내. 동치미가 있습니다. 막국수 맛에 나머지 5화를 담당하고 있는 동치미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근데 이건 양념장 만들 때 미더덕을 절였던 젠장이네요. 생각지 못했던 환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필식. 그리고 허를 찔렀습니다. 여기 지금 동치미를 이렇게 절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맛은 이런 것은 이거 양대